빙의사의 미니앨범에는 조영수 작곡가가 6곡을 작곡했다. 박선주 충격평가, 이 노래가 오유진 곡이라면 달랐을 것. 미스트롯 3위 화제성에도 시청률이 전작들만 못한 것은 현역가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매주 화요일 오후 방송하는 MBN 현역가왕은 마이진, 마리아, 전유진, 김다현, 김사나, 별사랑, 린 등 실력자들이 포진해 미스트롯 3위와 시청률을 나눠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트롯 3위는 현역가왕 2회까지 방송한 뒤 후발주자로 출발했습니다. 오유진, 빙예서, 김소연 등 현역가왕과 비교할 만한 실력과 스타성을 갖춘 출연자들이 첫 회부터 올하트를 따내며 주목받았습니다. 미스트롯 3위는 약 100명이 출전했던 이전 시리즈와 달리 참가자를 70명으로 줄여 속도감을 더하는 등 변화를 꾀했습니다. 한편 작곡가 조영수와 빙예서의 협업에 팬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취재진은 작곡가 조영수가 빙예서의 미니앨범 제작에 투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빙예서의 미니앨범 6곡은 모두 조영수 작곡가가 작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한 달 동안 빙예서의 곡을 작곡했습니다. 특히 빙예서는 작곡가 조영수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라 빙예서의 앨범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러나 빙예서의 앨범 데모를 듣고 박선주 선배는 충격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박선주는 이 곡들이 오유진의 곡이라면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선주의 리뷰에 조영수 작곡가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조영수 작곡가는 빙예서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곡들은 빙예서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곡이라 빙예서만큼 어울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과 팬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빙예서의 미니앨범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